바이러스 진원지에서 벗어나 오늘 전세기를 타고 고국 땅을 밟은 한 우한 교민은 한국 하늘이 예뻤다고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13시간의 귀국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더 감격이 컸다는데요. 그들이 담은 생생한 귀국 영상을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질녘 교민들을 태운 차량이 우한 시내로 들어섭니다. 지난 23일 봉쇄령이 내려진 우한 거리는 인기척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차가 없어서 차가 20분 버스 같아요. 오후 8시 40분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탈 집결 지점. 교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버스에 올라 띄엄띄엄 앉습니다. 인원수를 점검할 때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으려고 이동 중에 가급적 말을 하지 않기로 교민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다시 공항으로 향하는 길, 오가는 차 없는 텅 빈 도로에 구급차 한 대가 스쳐갑니다. 드디어 우한 테너공항. 방호복으로 온몸을 감싼 버스기사가 짐을 꺼냅니다. 탑승할 때까지 유일한 먹거리인 생수와 과자가 전달됩니다. 상점마저 모두 문을 닫은 적막한 공항에서 교민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무거운 침묵 속에 탑승 수속을 기다립니다. 본격적인 검역 절차가 시작된 건 새벽 3시쯤. 노란 방호복을 입은 중국 측 관계자들이 신원을 확인하고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 교민들의 체온 측정과 수함을 검사를 합니다. 전세기에 오르기 직전 이번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검역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썼던 마스크는 모두 버리고 새 마스크로 갈았습니다. 오전 4시 40분 전세기에서 교민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방호복을 입은 승무원들입니다. 교민들은 승무원이 안내해준 자리에 마스크를 쓴 채로 앉아서 비행기가 뜨기를 기다립니다. 우한에서 이륙한 지 2시간 만에 전세기는 김포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웠고요. 하늘이 이뻤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한 집에서 김포공항까지의 13시간의 여정. 침묵 속에 맘 졸인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